다친 곳도 아픈 곳도 없음에도 25년간 두 다리 대신 엉덩이와 손을 이용해야만 움직일 수 있었다는데. 이렇게. 이렇게 물 한 잔 마시는 일도 무척이나 버거운 일이라고. 이 관절의 문제일까요? 정말 조금도 걷지 못하는 걸까? 혹시 걸으려고 해보시면 그게면 그냥 뭐. 안간힘을 써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. 안 돼, 중심 못 잡아요. 제가 중심 못 잡아. 이쯤 되면 크게 다친 사람 같잖아요. 그 다친 일 없어요. 그런데 꿈쩍을 못 하니까 그냥 자기 몸이 제 몸이 아니에요. 이제 너무 안타깝다. 오랜 시간 쓸리고 짓무른 고통의 흔적들. 다 까졌어요. 지금도 상처가 아물새가 없다는데. 앉아만 계셔야 되니까요.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다고. 쉬는 것도 힘들고 가는 것도 힘들고. 맨 처음에는 섰어요. 좀 느리지만 이게 억지로 갔고 차근차근 이제 낮아진 거지. 이게 안 좋아진 거죠. 이렇게 생활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?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병원을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? 그렇죠. 정형외과 가고 네. 또 신경과도 가보고 그런 이상은 없다고요. 이상은 없다고요. 아, 전혀 문제가 없대요? 네. 25년 전 갑자기 나타난 원인 모를 이상 증세.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걷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는데. 아니, 일어서는 게 되시네요? 네, 일어서는 건 됩니다. 그냥 놓으면 그냥 넘어져요. 누우면 네, 중심을 잡아 나가죠. 그러면 그건 중심의 문제인가요? 사실상 팔 힘으로 버티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네.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일어선다고. 일어서기만 했으니까 팔 좀 한번 살짝 빼봐. 노력은 해보지만 좀처럼 발이 떨어지질 않는다. 잘못되면 넘어지실까 봐. 손을 놓으면 불안, 공포,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게 오죠. 계속. 그래서 넘어질 것 같으신 거예요? 넘어져요. 아니 이렇게 섰으니까 한 발짝 뛰면 되는데 전혀 못 뛰니까 속이 상하죠. 애가 터지고 조심 뛰고 다니고. 결국 몇 분도 안 되어 주저앉고 말았다. 발이 불편해요. 근데 발이 안 떨어지니까 야, 그. 다 알면서도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. 많이 지쳤을 텐데. 들어와서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. 눈이 다 가져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라서 합니다. 통유 갖다 주세요. 뭘 갖고 오는 거예요? 통. 오줌통 가져오라고요. 네? 오줌 받는다, 오줌 마렵다고 송달해. 화장실이 일단 문제잖아요. 느린 움직임 탓에 대소변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도 무너졌다. 이전에는 오줌을 다 쌌어요. 그래서 내가 아무데서 놀아. 그래가 이제 통을 만들어 준 거예요.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장모님의 손길이 없으면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태. 이거를 또 긴 세월을 하셨어요. 아유, 우리 애기다. 세상에. 장모가 무슨 일 이렇게 닦아줘야 되냐, 이 새끼야. 내가 닦아. 좀 닦아봐야지. 밝은 날은 100%입니다. 아이고.